요즘 사과식초가 열풍입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네거. 식초는 산성식품이기에 제대로 알고 먹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식초를 먹는 법과 좋은 사과식초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식초는 크게 소화촉진 및 장기능 개선, 그리고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도 여러모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과식초의 효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보이는 사과식초와 애플사이더 비니거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애플사이다는 사과를 압착해서 만든 주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 주스를 발효해 식초로 만든 것을 애플사이다 비니거라고 합니다. 즉 100% 사과만을 사용해서 만든 것을 에사비라고 하는 거죠. 마트에서 보이는 사과식초 또한 100% 사과 발효라고 적혀 있지만 그 뒷면을 보면 정제수와 주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주정은 에탄올로 오래 걸리는 발효 시간을 줄여주는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마트 식초는 2, 3일이면 만들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에사비는 2000시간의 이상의 발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에사비가 있다면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죠. 100% 에사비가 아닌 정제수가 섞여있는 제품이라면 사과를 발효하고 그것을 물에 희석한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식초는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기산을 섭취하려고 먹는 것인데 유기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혀있지 않은 제품이라면 선택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먹는 사과식초는 사노셀의 에사비인데요. 사노셀 제품은 100% 유기농 사과만으로 만들어서 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며 한 병당 8만 mg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 45개의 사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에사비 제품들 중 빠른 생산이나 원가적인 이점을 위해 설탕이 함유된 사과 주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선택한다면 이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노셀 제품의 원료는 스페인의 유기농 사과 원가를 씨앗 제외하고 사과 전체를 발효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다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에사비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사과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다행히 아직 사과식초는 그 가격이 안 반영된 것 같아요. 가격 올라가기 전에 좀 쟁여두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사비를 섭취할 때 피해야 하는 실수 5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사비는 밤에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에사비는 아세트산이라는 산성이 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죠. 그런데 에사비를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에사비를 먹는다면 최소 30분 이상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에사비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과식초는 식후에 먹으면 안 좋습니다. 사과식초는 식 전에 먹어야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후보다는 식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후에 먹고 싶다면 최소 20분 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밥을 먹자마자 사과식초를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를 느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처음부터 사과식초는 고용량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 해서 전현무 씨가 사과식초를 때려 먹는 걸 보고 야, 식도가 아프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용량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사비를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훅 나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노셀의 에사비 제품을 구매하면 양 조절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푸어러를 무상 증정해줍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번째, 에사비 앞에서는 숨을 크게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냄새를 맡고 싶잖아요. 그런데 에사비의 강력한 향은 눈과 코를 아프게 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 기관에 염증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액 냄새는 되도록이면 맡지 마시고 물에 항상 희석해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통 1대 9 정도의 비율을 미니멈으로 권장드려요. 내가 만약 에사비를 10ml 먹는다면 최소 90에서 100ml의 물은 넣어야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에사비를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됩니다. 식초가 치아에 닿은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에나멜이라는 치아 표면이 마모가 되거나 치아에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최소 30분 뒤에 양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에사비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고농도, 고용량을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많은 물에 희석을 할 것을 추천드리고 병째로 마시는 건 진짜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치아, 식도, 위 모두에게 위험을 끼칩니다. 에사비는 식초이기 때문에 사실 입문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산호셀 제품 중에는 에사비 클린샷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사과 식초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물에 타서 바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에사비가 좋다고는 하지만 먹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산호셀에서는 먹기 편리하면서도 애플사이더 비니거의 함량도 매우 높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맛을 내기 위한 합성 감미료 등을 넣지 않고 건강하게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인 나한과 등을 이용해서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입문하는 분들께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음료 대신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건강을 위한 에사비 입문용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를 휴대하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한 휴대용 제품도 있습니다. 막상 병째 사놓으면 안 먹고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스틱은 한 포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마시기 적당한 양으로 포장되어 있어 너무 간편하다 보니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쟁여두고 드실 때는 가성비가 좋은 1리터 병 제품으로 따라 드시고 회사나 학교, 여행 등 외출을 위해 휴대가 필요할 때는 간편한 포장인 스틱 제품을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에사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산호셀의 에사비는 원료 자체가 우수해서 제가 기존에 싸게 구매하던 에사비 제품과는 맛과 향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저렴한 제품들은 쿰쿰한 냄새가 좀 심했는데 산호셀 제품은 깔끔하게 신맛이 난달까? 확실히 맛있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산호셀 제품으로 에사비는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거 정착하실 거예요? 네. 진짜요? 진짜요. 자, 오늘은 에사비는 마트 사과 식초와 뭐가 다르고 어떤 에사비가 좋은지 그리고 에사비를 섭취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산호셀 애플 사이다 비니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